총재님의 취임을 우리 인천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기간 최명호 전임 총장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도구에 진정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미래의 인천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회원님들께도 국제라이온스 클럽 발전에 흘리신 땀의 의미를 가슴에 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소외계층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실어주는 모든 라이온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라이온스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눔과 배려 정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던 그런 지난 시기가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클럽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인천 교육이 안정적으로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전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라이온 가족 여러분들의 힘찬 뒷받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면서 인천교육의 미래 전망을 힘차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감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모두가 큰 성취 있으시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원일 총재님의 취임, 최명호 전 총재님의 이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창현